사진과 같이 닭살 피부인 사람들, 이 영상만 보면 피부가 매끈해질 것이다. 안녕! 내가 너희들 댓글을 많이 보는데 나보고 저 화이트함을 많이 닮았다고 하더구만. 저 화이트함, 내 영상 보면 연락해라. 외모 맞짱 뜨자. 닭살 피부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더구만. 근데 닭살 피부 왜 없애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닭을 원해서 100명끼리 총을 쏘고 지들끼리 죽이고 난리도 아니던데? 게임을 시작하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 혼자서 미친 사람. 미친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 나한테는 왜 던지는 거야? 그리고 깡패. 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싸움의 현장에 다가가서 깡패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대신 맞을 수도 있다. 닭살이 돋는 건 모공성 각화증이라고 한다. 등드름이랑 닭살이 돋는 건 닭살이 돋는 건 모공성 각화증이라고 한다. 이는 등드름이랑은 다르며 우리가 소름이 끼칠 때 나는 현상이랑 비슷하지. 소름이 끼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추울 때. 두 번째, 무서운 거를 봤을 때. 세 번째, 너희들이 거울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너희들이 거울을 보지 않으면 된다. 이 모공성 각화증이 나타나는 시기는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중후반까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공성 각화증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 해결 방법은 너희들이 수성이나 화성을 보내가지고 나이를 먹는 것이다. 나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닭살이 몸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미용적으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민소매나 반바지를 입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근데 너희들은 민소매를 입으면 부담되니까 그냥 입지 말자. 닭살이 일어나는 원인은 첫 번째, 너희들이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각질이 제대로 탈락되지가 않고 모공 주변에 각질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게 오돌토돌해 보이는 현상이지.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운동을 해주고 하루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해주자. 이제부터 알려주는 동작은 너희들이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동작이다. 첫 번째, 손바닥을 쫙 핀다. 두 번째, 손바닥을 배 위에 올려놓는다. 세 번째, 좌우 움직이면서 반복해준다. 네 번째, 자신의 뱃살을 느낀다. 운동해야겠지. 운동을 하면 땀이 잘 나고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니 결국 닭살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준다. 두 번째 원인은 근육이 뭉쳐서이다. 중세시대 승려가 쓰고 있던 승모가 여기와 많이 흡사하여 승모근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 승모근 중 상부 승모근이 뭉치게 되면 반대쪽 손, 팔에 닭살이 올라오게 된다. 하긴 요즘 시대가 맨날 공부하고 맨날 직장 출근하고 뭐 운동하고 스트레칭할 시간이 없는 게 사실이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 아주 꿀팁, 시원한 스트레칭 비법을 알려줄게. 자, 한번 따라해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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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때? 진짜 시원하지? 한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알려준 꿀팁 스트레칭이다. 너희들 모습 예상이 간다. 핸드폰 들고 막 이러고 있겠지. 세 번째 닭살이 나는 원인은 각질을 제거해주지 못해서이다. 각질이 붙어있는 상황이다 보니 각질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다만 물리적인 스크럽과 같은 이러한 각질 제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닭살이 더 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학적 필링 방법으로 각질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아주 좋은 제품만을 추천해주지. 바로 에뛰드 하우스 올 케어링 이레이저 헤드이다. BHA 바하 성분이고, 이 바하 성분이 과한 각질을 용해시켜준다. 저자극 제품이면 닭살이 난 부위에다가 이렇게 쓱쓱 닦으며 각질을 제거해주다가 5분에서 10분 이 바하 패드를 붙여서 각질을 녹여주면 된다. 이러한 패드 말고 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AHA-R라든지 BHA-바하라든지 이 두 성분이 들어있는 겔 혹은 패드를 사용해주면 된다. 보급 주변에는 정말 많은 적들이 모여있다. 보급을 먹기 위해서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지. 남들이 싸우고 있을 때 몰래 가서 보급을 획득하는 용기. 오차! 야이씨! 쏴봐라 이 자식들아, 이게 바로 딴션의 용기이다. 오, AWM이 나왔다. 와난
자, 마지막으로 닭살을 없애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을 말해주겠다. 바로 보습을 해주는 것이다. 닭살 피부는 결국 건조할 때 많이 생기는 것이므로 보습 효과를 꼭 해줘야 된다. 내가 앞서서 말 안 한 것이 있는데 내 피부도 건성이고 한때 나도 닭살 피부가 많이 일어나고 간지러움이 많이 있었는데 보습을 꾸준히 해줘서 피부가 아주 매끈매끈하게 되었지. 여기도 볼래? 뭘 봐? 보습감이 높은 바디워시를 사용해야 되고 원래 바디워시도 추천해주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바디워시는 웬만하면 보습감이 다 좋고 웬만하면 다 괜찮아서 딱히 추천을 안 해주고 내가 다른 나라 제품은 모르니까 혹시라도 결정하기 힘들면 한국 바디워시 제품 중 인기 많은 것을 골라서 사용하면 된다. 아니 근데 제품 추천만 하면 니들은 치아반 실디엔 맨날 이러니까 너 자꾸 이러면 제품 추천 안 해준다. 추천해주는 한국 브랜드는 더 바디샵, 리퓸, 로즈마이, 해피베스 이렇게 있다. 내가 사용하는 제품은 해피베스 제품이다. 이렇게 보습감이 좋은 바디워시를 이용해서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꼭 해줘야 된다. 샤워를 하루에 한 번씩 안 해주는 사람이 있던데 피아오밍은 냄새나는 사람을 좀 싫어하니까 샤워를 자주 해줘... 잠깐만 아니야 냄새나도 괜찮아 여자친구 소개... 게임을 다시 시작하지. 내 캐릭터는 이렇게 생겼다. 뭐지? 오차! 게임을 다시 시작하지. 너희들에게 킬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꿀팁을 주겠다. 비행기 라인 끝에는 항상 잠수를 하고 있는 적들이 있기에 저곳에서 내리면 이렇게 잠수한 애를 잡을 수가 있지. 바로 저렇게 세 명이 있다. 총을 먹은 후에 그 세 명을 바로 잡으러 가면 된다. 어? 왜 한 명밖에 없지? 어쨌거나 저 한 명이라도 잡으러 가면 된다. 에? 뭐야? 저 다시 왜 움직여? 아씨! 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좋은 총 M4를 들었는데 이 총은 잔총 속도가 아주 느리거든. 러블리한 자식.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이렇게 맨발로 뛰었을까? 내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와난. 샤워 후에는 바디크림으로 집중적으로 보습을 해줘야 된다. 이 보습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보습크림은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크림이다. 아토피 피부도 사용이 가능하고 냄새도 없고 끈적임도 없어서 아주 부드러운 사용감을 느낄 수 있다. 이 크림을 쓴 다음날 이후에는 피부가 매끄러진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 닭살이 나는 사람들이 보통 건조하니까 가려움증이 생기는데 이 크림에 함유되어 있는 소자 추출물이 가려움증을 케어해준다. 나도 몸이 건조한 편이라 정말 다양한 바디 로션 크림을 많이 써봤는데 이 크림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한 제품 중 베스트이기도 하고 또 타워버에 있는 제품이라서 내가 소개를 주었다. 닭살에는 보습이 매우 중요하므로 꼭 기억해서 보습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주자. 닭살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아마 너희들은 70년 정도는 더 살 것 같으니까 70년 안에는 나도 연애를 할 수 있겠지? 지금 나 연애 못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천국에 급하게 가고 싶냐? 오늘은 닭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졌다. 오늘은 치킨을 시켜 먹어야지. 치킨이 중국어로 자지. 너희들 한국어로 자지가 무슨 뜻인지 아냐? 한국 치킨이 유명하다고 한국 와서 자지 이랬다가는 한국에 오자마자 첫 여행지가 경찰서가 될 것이다. 정말 좋은 경험이지?